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쪽에 다 모인 거야, 지금 이게. 그럼 근기가 다 틀려. 생각하는 게 다 틀리고 사고방식이 다 틀린데 그거를 갖다가 지 맘대로 뭐 이게 안 맞다고 해서 그 자꾸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전부 다 깨지는 세상이에요. 저마다 대장인데 그릇은 전부 다 틀리다 하지만 저마다 다 대장이야 이게. 근데 네 법에 따를 것 같냐? 안 따릅니다. 내 법이 있는데 네 법을 어떻게 섞여 이게. 저마다 대장인데.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가려면 저 사람 걸 인정을 해줘야 돼. 지금 현재 당신의 처지, 당신이 하는 행동을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 서로가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주고 각자를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전부 개개인에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럼 서로의 힘이 되자. 근데 존중을 안 하고 내 방법대로 아이라고 저 사람 미워해버리는 참 못난 사람이잖아. 어째 내 방법이 저 사람한테도 맞기를 바라. 네 방법은 네한테 맞는 거라. 나의 논리거든. 내한테 맞는데 여기 선생님한테 온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 왜? 저마다 꼴통들이라. 임자가 없는 사람 많아. 저게 순진하게 보이지? 졸에 앉은 게 저게 얌전해. 저거는 뭐 좀 내 말 듣겠지. 저게 이제 아들이지 싶어가. 저것도 말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저마다 임자가 없어. 선생님이라는 게 다르지. 지도 요 혼자 갖고 선생님 저거 없이 같이 섞기가 있으시면 전부 다 입 다 된다 지금. 남의 끼 안 비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남의 끼 내가 분별이 안 나면 지도자가 아니니까. 딱 쳐다보니까 인상을 딱 쳐다보면서 알아 이게. 그 다음에 말해보고 알아. 그 다음에 행동해보고 알아. 척척척 들어가는 데마다 다 안다니까 이게. 사람 딱 쳐다봐 놓고 그 다음부터 각을 딱 세우는 게 벌써 순하겠다, 독하겠다. 저거는 이제 꼴통이겠다. 아, 지가 다 보면 안 되니까 다 도사예요. 일반적인 도인은 전부 다가 도인이야 지금. 사회 도인 아닌 사람이 지금 없어요. 우리 국민들 30%는 다 도인이야 이게.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다 쓴 거야. 고구마 장사는 채소 속에서 다 썼고. 채소장사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를 전부 다 접하면서 도가 터졌고 식당인 사람은 식당의 관계자 그 사람을 접하면서 전부 다 공부를 했고 전부 저마다 저각기 이 세상에 지금 전부 다 도인이 다 나왔어. 근데 이 마지막을 못 따는 거야 지금. 돈은 꽉 실어놓고 이걸 쓸 줄은 모르는 게라. 힘은 딱 키워놓고 이걸 못 써. 쓰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바르게 쓰는 법을 모른다. 그래갖고 쓴다고 쓴 게 전부 다 거꾸로 쓴 거야. 바르게 못 쓰고 거꾸로 써버렸어. 그러고 난 게 지금 막 전부 다 미치겠는 게라. 강도마다 절다 이게. 가는 길마다. 이제 바른 길 찾으려고 지금 미치는 거야 지금 이게. 바른 길은 절대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거는 지혜가 보태져야지 바르게 가. 지혜란 표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야. 지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 이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얘기해. 자기 주파수야 이게. 남을 이롭게 하면서 가. 이 지혜는. 지식은 욕심을 채우지만 지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지식은 내가 갖추는 거잖아요. 챙기는 거고. 지혜는 챙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퍼주는 거야. 퍼주는데 밥 퍼주냐? 아니다 말이야. 물질을 퍼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너를 줘.
지혜를 갖춘 사람이 아는 방법은 내걸 챙기지를 않았다. 이게 뭐냐면, 참 이거 재밌는 건데, 아까 조금 했지만, 우리가 뭐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걸 갖다 기억하려고 안 해. 1, 2, 3, 4를 안 키워주니까 1, 2, 3, 4를 기억하려고 자꾸 안 해온다니까. 이게 요 지식, 지금이. 이런 것들을 내가, 내한테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걸 갖다가 막, 곰곰이 외우려고도 안 하고, 뭐안 해, 이걸. 이건 지식을 안 담는다라는 얘기죠. 지식을 안 담아. 지식의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그릇이. 기본적으로 지식의 그릇이 아니야. 지혜의 그릇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그릇이 되지를 않아. 근데 지식을 안 접하냐? 접해요. 근데 이걸 끌어다 안 담는 거야. 그러게 전화번호도 다 들어놓고도 없어. 기억을 못 해. 근데 이 기억 하나도 못 하는데 쓸 때는 기가 차게 나오거든요, 이게. 써야 될 연장은 기가 차게 나옵니다. 봤지? 예, 이거야. 들었어. 들었지. 그러나 내 거와 하지를 않는다. 보고 들은 것을 내 거로 주워 담지 않고 보고 들었다. 요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지식을 갖추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철저하게 무식하다고 한 소리가 그 소리야. 지식을 안 갖추었다. 그러니까 나는 무식한 놈이니까 이게 못 낳는 것만 생각들 하는데 식을 담지 않았다. 무식이다 이 말이야. 식을 안 낳는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도반들 대할 때뭐 전에 나쁜 거를 했다고 내한테 누가 아무리 여도 들었지만 나는 들었고 많은 거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담지를 않아요. 오늘 내 앞에 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를 내가 보지. 그때부터 이렇게 딱 듣는다고 듣고는, 오, 전에 걸안 갔다요. 그래갖고 앞으로의 설계를 해주지. 이게 지혜하고 지식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리키주는 것은 앞으로 수련을, 인자부 조금의 수련이에요. 인자부터는 뭐 쇠가 빠지게 수련이 아니고 아리키 주는 걸뭐 쇠가 빠지게 아리키 주시면 됐지. 그러니까 인자는 수련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 사람을 분별하기를 과거를 보지 마라. 과거에 한 것은 오늘날에 오기 위한 과정이니까 과거의 것을 못난 점으로 보지 말고 과거의 것은 오늘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걸 걸음을 삼도록. 나의 과거도 오늘날의 걸음이 돼야 되는 게다. 내일에 할 일의 걸음이 돼야지. 이것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 잘못된 걸 디뎌 가지고 오늘날의 내일 가는 이 걸음을 삶아야지. 과거에 잘못된 게 집착하지 말아요. 잘못된 거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나쁘게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살고 싶고 그래 살았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제끼니까 내가 안갈 수가 없는 거지. 인생은 마무리를 잘해야지. 과정에 얽매이면 안 돼. 마무리를 잘해야 돼. 이제부터 인생 마무리야. 이제부터 즐거워야 되는 거지. 전에 잘 나갔던 게 에레이 이놈. 그 과정이야. 신맛도 단맛도 다 비줬던 과정이고. 이제부터 이제 즐거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즐거운 길은 뭐 어떤 거냐? 승승인 법문을 들으면 그 안에 이제부터 즐거운 길을 찾는 길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원리를 알고 들어보면 또 틀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람으로 대하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 조건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라 이 말. 이러면 내가 즐거워져.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사람으로 대. 조건을 대하지 말고 어떠한 자기의 소질도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쓰임새 없는 사람이 없어. 무엇이든 내가 쓰기에 달렸다. 이제는 그걸 잘 쓰는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 것이고 못 쓰는 사람은 아주 힘든 삶을 살 것이야. 21세기는 쓰는 세상이야. 쓰는 세상.
얼마나 잘 써느냐. 요것이 앞으로 내 인생이 있는 것이고. 지식을 믿고 그걸 파는 자는 힘든 세상을 앞으로 살아. 한때는 지식이 세상을 판을 치고 위를 점하는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지혜가 위를 점하고 지식은 알로 내려가는 세상이. 지식 가지고 앞세우면 무조건 어려워져. 그런 세상으로 변한다, 이 말. 지금부터. 살살 그 조짐은 지금부터 아직 나오고 있어, 지금. 지식은 월급쟁이. 지혜는 지도자. 이래 변한다, 이 말. 지혜는 쓰는 자고. 지식은 쟁이야.